다들 셰프님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렇게 검색하셔 오셨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별명이 요리계의 똑똑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한우 홍보대사도 맡고 계신 김호윤 셰프님, 우리 고재영 셰프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뭐 초대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스테이크와 뭐 가니쉬라고 하죠. 네, 오늘 감자를 삶기는 삶을 건데 치즈 녹인 거, 치즈 퐁듀 먹는 느낌이 나요. 요세 개를 써서 이걸 익히다가 버터를 넣어서 그걸 소스처럼 약간 흥건하게 버터 소스가 있는 거와 고기를 드실 겁니다. 얘가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고기를 좀 잡아서 썰어놓고, 고기를 굽고 레스팅을 하는 동안에 채소를 준비해서 익혀서 한 번에 빡. 네,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기는 엄청 비싸니까 제가 다 구울 거고, 채소는 싸니까 직접 하실 거예요. 네.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여기 이 냄비에 맞게 크림을 부을 거고요. 지금 저는 100g, 30g 쓰는데, 날라갈 거 포함해서 이 정도면 돼요. 다박한 정도? 90%? 이게 버터가 녹으면서 또 액체가 되거든요. 크림 넣고 버터 넣었는데 뚜껑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아요. 향을 가두고 천천히 요리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뚜껑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는 왜 구멍 냈냐면 다 닫혀 있으면 옆으로 넘치겠죠. 그래서 가운데 도넛 모양으로 가운데 구멍을 낸 거예요. 네, 감자가 익는 동안 고기를 손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심이고요. 소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윗등심을 소 머리 쪽에 가까운데 그 중간을 딱 나눠서 아랫등심이라고 해요. 얘는 아랫등심에서 채끝보다 살짝 위에 부분. 집에서 쿠킹 하실 때는 3cm? 저는 고수니까 4cm 정도로. 잘린 안쪽 보니까 더 화려하죠. 네. 짠.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아, 저 얼굴 블로우 처리해서 이물컷으로. 네, 펜스 있게. 네, 어쨌든 오늘 쿠킹 클래스 오신 분들은 여기 팀한테 좀 감사하셔야 될 게, 제가 뭐 할까요? 라고 했는데 뭐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 라고 해서, 혹시 고기, 근데 이거 재료값 그 맥스 다 써도 되죠? 그래서 당연히 예산 맥스치. 그 또 제가 이제 여기 고기라는 형한테 전화해서 예산이 근데 그럼 몇 킬로가 필요한데 한 2킬로. 이 아스파라거스가 얇은 거는 껍질을 안 벗기셔도 돼요. 보통 요 정도는 날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얇게 썰어서 먹어보면 돼요. 그러면 얘가 길이가 어느 정도 맞다. 지금 달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쓰면 맞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네, 이 정도를 날리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껍질을 또 바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되게 질기거든요. 껍질만 살짝, 최대한. 네, 이런 식으로. 황토마토는 꼭지만 따시면 돼요. 꼭지만 따서 하프컷 해놓을게요. 그 새송이 튀는 거 아니에요? 새송이 사실 제가 왜 좋아하냐면 가성비. 선만 긋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왜 할까요? 맞는 말이긴 해요. 열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게 편한데, 쿠킹이라는 게 얘가 익었다라는 게 얘가 가진 수분을 어느 정도 날라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익히면 여기만 타요. 칼집을 내서 좀이라도 그런 현상을 방지해서 전체가 크리스피하게 나올 수 있게. 그래서 고기 먼저 익히고 고기 레스팅하는 동안 얘를 익혀서 보여드릴게요.
감자 네, 다 익었습니다. 잠깐 향 맡아보실래요? 향이 버터 향이 잘 나요. 아 마스크 벗어졌었는데 지금. 네. 제가 센스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 데서부터 저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묽은 게 좋아서 얘를 살짝만 넣을게요. 소금 간을 해야죠. 근데 후추를 원하시는 분은 넣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이거를 보관할 때 집에서 다른 요리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네 올리브오일 이렇게 한 바퀴 대충 한 바퀴 두르시고 공기랑 닿지 않게. 자 고기를 구워보겠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제일 중요한 스텝은 고기를 상온에 꺼내놓는 거예요. 차가운 고기를 익히면 암까지 여기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 겉에가 어떻게 돼요? 말라가죠. 제가 미리 상온에 30분 정도 꺼내놓으세요라고 말하면 누가 꼭 와서 그래봤자 1도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도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소금을 30분 전에 뿌려두면 수분이 나오겠죠, 삼합 때문에. 그럼 걔가 다시 날아가요, 공기 중에. 또 마르잖아요. 그럼 그때가 이제 제일 안에 간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게 제일 좋은데 항상 고기에 간할 때는 좀 오버해서 팬에다가 기름을 넣고 달구면 코팅이 잘 안 돼요. 달궈진 다음에 기름을 넣는 게 훨씬 코팅하는 데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달궈져서 올라오면 기름을 좀 두르고요. 그래서 기름이 이렇게 스모킹 포인트가 되면 제가 이렇게 돌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열을 뺏으려고. 고기를 익히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 기름이 얼마나 탈 거냐 안 탈 거냐에 집중하면 돼요. 이제 양면이 크러스트가 생기면 한 30초마다 한 번씩 뒤집어 줄 거예요. 이렇게 육즙이 다 뒤집어주면 다시 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또 뒤집으면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가두는 거예요. 레스팅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차가울 때 넣으면 열 전도가 안 되니까 이 두꺼워가지고 열 전도가 느려요. 손으로 좀 꽉 잡고 계세요. 잠깐 기다려요. 한 3초, 4초면 열이 전달되거든요. 그 상태로 이 입술 밑이나 뭐 손목이나 뭐 팔 안쪽인데 지저분하니까 미지근하면 딱 잘 익힌 거예요. 네, 이제 버섯이랑 토마토랑 아스파라거스 익혀볼게요. 채소는 저는 올리브오일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프랑스 셰프들 다 손으로 요리해요. 레스토랑에서 다 손으로 막 이렇게 그걸 이렇게 쪽쪽 빨고 다시 이따가 익었을 때 이렇게 누르면 버섯의 육즙이 다 육즙이라 버섯즙이 나오겠죠. 채소를 익힐 때 소금 넣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얘랑 대화하라고 막 오바해서 얘기를 하는 게 탁탁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증액이 됐다는 얘기니까. 이제 소금간 살짝만 해줄게요. 다음에는 아스파라거스를. 이거 이렇게 반짝반짝 코팅이 된다는 게 뭘까? 수분이랑 기름이 지금 엉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짝거리잖아요, 되게. 그러면 이때가 소금간을 타이밍이에요. 네, 토마토를 넣어서 이 토마토에서 나오는 물이랑 같이 좀 더 끓여줄 거예요. 뭐 다 이렇게 엉기기 시작하면 이때 그냥 물을 좀 넣으세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그 맛들을 엉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버터를 천천히 녹이고 이렇게 기름과 물이 좀 섞일 수 있게 식초를 좀 넣어요. 생각보다 좀 더 많이. 탄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소스 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채소로 만든 소스까지 완성. 제가 열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중간에 열이 돼 있어요. 중간불 정도에서 익힐 건데 얘를 넣어주고 얘네는 다 위로 보내요. 이 상태로 버터를 넣습니다. 버터를 위에서 넣고 밑은 뜨거운 기름이에요. 얘를 띄워주면 여기 열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뿌려주는 겁니다. 지금 버터가 저 위에서 녹으니까 기름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기름향을 띄워줘서 익히는 거기도 한데 위로 육즙이 올라오는 걸 위해 또 열을 넣어서 방지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얘를 위에다 이렇게 놔둬요. 좀이라도 향이 배고 이제 드라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놔두고